오늘 새벽 군 당국이 인천 강화군 교동도 북쪽 부근에서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남쪽으로 움직이는 걸 포착했습니다. 해병대 2사단은 포착 직후 대비 태세를 강화하면서 정밀 감시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한강 하구 중립 수역으로 수심이 얕은 갯벌 지역입니다. 썰물 때는 물의 턱이 보여요. 옛날에는 썰물 때는 언백을 왔다 갔다 섰다 하시더라고. 북한 주민은 썰물 시간을 이용해 갯벌을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혔고, 이에 군은 귀순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처음에 두 개의 점이 식별됐지만 가까워진 뒤 관측 장비에선 한 명만 식별됐다며, 처음에는 북한 주민 두 명이 귀순을 시도했지만 중간에 한 명이 행방불명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귀순 당시 북한 주민은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을 한 남성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오늘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북한 주민의 귀순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출발 지점부터 계속 감시를 해서 유도를 했던 성공적인 작전이었기 때문에. 신병을 인계받은 합동신문기관은 북한 주민의 귀순 경위와 남하 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귀순이 확인된 건 지난해 10월 여성 3명과 남성 1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사건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